배우소, 배우소. 아니, 수녀님, 우리 이제 수녀님 여기 슬쩍 오고 싶어 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아까 신나게 우리가 아주 땡 하고 출발했는데, 수녀님, 우리 어떻게 됐습니까? 가을이니까 이쁘잖아. 어쨌든 여 왔잖아, 일단. 잘 왔죠? 자기 말대로 왔잖아. 그래, 좋은 오면 거지. 된 거지, 뭐. 그래, 좋은 거지. 다른 생각 아무것도 없어요, 저는. 근데 이제 여기 출입에 다 와가지고 우리가 된장국 한 그릇 먹었잖아요. 그러니까. 먹고서 이제 들어와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. 베리 뷰티풀. 예, 갈대숲 장난 아닙니다. 진짜 계절 잘 맞다 왔네. 맞아. 수현님, 요번에 벚꽃 봄에도 왔었잖아. 그렇지. 나는 원래 첫째 주 원래부터 11월 1일부터 원래 휴가를 냈는데 그날이 수도 본당에 행사 큰 행사 있어요. 이 수녀님이 처먹어가지고 프로그램이 이 모르면 할 수가 없는 거야. 그거 도와주는 바람에 일주일 후에 한 거예요. 이게 그런 게더 좋아진 거 내한테는. 엄마 기일이 딱 걸리긴 했는데 엄마 기일이 내가 떠나는 날 마지막 날이 그날이 12월 아 11월 12일인지 그날 들어가는 날이 그날 밤에 엄마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결국 뭐 그것도 뭐 인사드리면 되니까 여기 갈대숲 한번 걸으려면 제법 됩니다. 조금은 거리가 걸다 만만치 갑시다. 않습니다. 조금은 걸다 그 가면 되지. 다리 좀쭉 펴고 좀 편히 쉬셨다가 조금은 걸다 우리가 가면 뭐 저기 뭐 되지. 그것까지 들어갈 누가 우리 잡아서 뭐 어디 뭐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그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갈 만큼 갔다가 돌아오셔. 조금만, 조금만 갔다 가면 되지. 아니, 수녀님 무조건 수도 마십시오. 저는 뭐 몸뚱아리는 이미 저는 아니, 단추로 만들어진 몸이라서. 아니, 일단 저게 한 1시간 정도면 딱 걷고 돌아가면 되잖아요. 안 그래? 1시간만 걷다가? 그러면 안 돼? 수녀님 왜 생태숲 여기 꼭 오고 싶어 했습니까? 아니, 여기가 아름다운 곳이니까. 순천에서. 그렇죠. 갈대가 이쁘잖아요. 옛날에 내가 여기 옛날에 한번 왔어요. 왔을 때, 가을에 그때 왔거든. 부산에 있을 때 우리 판자촌 마을에서 공방할 때 왔을 때 너무 좋아서 너무 인상이 깊해가지고 아 언젠가 가을에 여기를 꼭 와야 된댔는데 어떻게 파트너가 서진이 됐네. 다우 파트너가 뭐 한두 번입니까, 언제? 이번 처음인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거. 어쨌든 왜 그러시는 거예요? 아니 섭지에 일 같다는 것이 스님하고 됐다 이 말이지 최고죠. 항상. 최고의 파트너 아닙니까? 베스트 파트너. 그러네 그러네 예. 맞다. 항상 저는 수녀님이 원하면 언제나 콜 하면 언제나 제가 딱 대기. 아유 고맙네 그런 거잖아요. 고맙네 그래. 이번에는 제가 스님 저기 휴가 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딱 마음을 먹었습니다. 좋습니다. 마음을 다 비우고 있으니 복이 온다. 가시는 곳 어디라도 내가 모시고 가리라. 아멘. 그만. 아유, 알렐루야. 감사합니다.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이제 슬슬 또 우리가 또 습지를 한번 또 둘러봐야 안 되겠어요? 오케이, 갑시다. 예. 예.